오늘은 키넬마스터의 유용한 기능 중에 줌인 기능, 화면이 커졌다 작었다 해지는 줌인 기능, 줌아웃 기능과 동영상 속에 내 얼굴이나 타인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기능, 사진과 사진, 영상과 영상 사이에 전환 효과 주기, 장면 전환 효과 주기, 그 다음에 영상 속에 그래픽 효과를 주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유용한 기능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영상이 더 전문가스럽고 멋진 영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영상 편집 기능 중 줌인 기능과 줌아웃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속의 아이가 영상 끝날 때쯤에 점차적으로 얼굴이 확대되는 기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클릭, 팬앤줌 기능 클릭. 그러면 처음 시작 위치와 영상의 시작 위치와 어디서부터 어떤 부분부터 시작을 할 것인지, 끝 위치는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처음 시작 부분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시작을 해서 끝나는 이 부분에서는 이 손으로 영상을 좀 확대를 해봅니다. 끝날 때쯤의 영상은 이 전체 영상 중에 이 아이의 얼굴 부분으로 확대해서 끝나도록 해보는 것입니다. 확인.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영상이 전체적으로 아이 얼굴에 확대되면서 끝납니다. 줌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똑같은 영상을 다시 불러와서 이번에는 줌아웃 기능, 점차적으로 작아지는 기능, 팬 앤 줌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시작 위치가 이렇게, 아까 끝나는 부분이 이렇게 끝났죠? 크게. 전체 영상 중에 이 아이 얼굴부터 시작을 해서 끝나는 부분은 이렇게 조금 더 작게 해볼까요? 이런 영상으로 끝나고 싶다. 플레이 해볼게요. 점차적으로 줌 아웃되는 기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두 영상의 차이를 줌인 기능과 줌 아웃 기능, 줌인 기능입니다. 이번에는 줌 아웃 기능. 이번에는 영상 속에 내 얼굴이나 타인의 얼굴을 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모자이크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상 클릭하시고요. 이 영상 속에 이 뒤에 이 아주머니 지나가는 이분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를 해볼게요. 레이어 클릭. 효과 클릭. 효과 부분에 보면 기본 효과 중에 가우시안 블러 기능이 있고 모자이크 기능이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차이는 더 부드럽게 모자이크 처리되는 게 블러 기능, 모자이크 처리 기능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가우시안 블러 기능으로 한번 모자이크를 처리해 볼게요. 가우시안 블러를 클릭을 하면 여기 타임라인 부분에 레이어가 하나 생기죠. 가우시안 블러. 이 부분에서 블러 처리를 할 부분의 영역을 지정을 합니다. 크기를 지정하는 거죠. 일단 이 여자, 지나가는 여자분의 얼굴을, 얼굴 부분에 블러 처리를 할 것이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어디까지 블러 처리를 할 것인지 영상의 길이에 맞게 이렇게 조절하시면 돼요. 오케이 하시고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블러 처리가 돼 있죠? 지나가시는 분 얼굴에. 이 가우시안 블러를 클릭하시고 이 블러의 설정 부분에 들어가시면 블러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시나요? 이 블러에 지금 모자이크 처리가 네모나게 되어 있는데 그 모자이크 처리의 모양도 뭐 삼각형 하트 모양으로도 바꿀 수 있고 동그라미 모양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오케이. 레이어 클릭, 스티커 클릭. 기본 스티커 선택. 여기서 저희가 제가 이모티콘 가지고 모자이크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레이 해볼게요.
어때요? 지나가는 그 여성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금 스티커 처리된 부분이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스티커 클릭. 여기에 보면 왼쪽에, 왼쪽 메뉴바에 열쇠 모양이 있습니다. 열쇠 모양을 클릭을 하시고 밑에 부분에 이렇게 영상을 움직여 봅니다. 여기 이쪽에 이제 나왔지요. 그럴 경우에 요거를 움직여서 스티커를 옮겨주시고, 그러면 이 밑에 부분에 빨간 점이 하나 생깁니다. 꼭또한번 옮기면, 이렇게 약간 삐져나갔죠? 뒷부분에 이것도 다시 이만큼 옮겨주시고, 이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 이모티콘을 조금 더 움직여주시고,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이모티콘을 조금씩 같이 따라 움직여주시면, 요 밑에 점점점 생긴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움직임에 따라서 제가 위치를 스티커 위치를 바꿔준 기능입니다. 오케이 누르시고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같이 움직이죠. 여자 얼굴, 여자분 얼굴과 스티커가 같이 움직이는 기능입니다. 이번에는 영상에 그래픽 효과 주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클릭하시고 클립 그래픽이라는 게 있어요. 클립 그래픽을 선택을 하시면 일단은 지금 이 영상의 그래픽 효과가 없음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여행 활동에 대한 그래픽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선택을 해보시면 제가 지금 유료 키네마스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이 기능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럼 있는 기능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여행 및 활동에 대해서 한번 요 그래픽 효과를 줘보겠습니다. 그 영상에 이 아래에서 나오는 기차가 지나가는 이런 그래픽 효과를 줄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놀이터 여행 중. 지금은 놀이터 여행 중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영상, 밋밋한 영상에 그래픽 효과를 줄수 있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추억 여행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여행 사진 효과를 주는 이런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아련한 추억 여행 사진처럼 영상에 그래픽 효과를 줍니다. 이번에는 이 그래픽 효과 중에 비네트 효과, 비네트 영상 클릭, 비네트 클릭 해보시면 여기 OK 누르면 이 주변 부분에 흐릿하게 나오면서 비네트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 그래픽 효과 주는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걸 하나씩 해보시면 재밌는 효과들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면과 장면 사이에 여기 더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더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장면 전환이라는 메뉴가 나와요. 그 장면 전환할 때 어떻게 전환을 할 것인지, 모션 전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면 전환에 모션 전환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미리 보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면이 전환된다든지, 이렇게 화면이 뒤집어지면서 다음 장면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장면 전환이 된다든지, 여기 가속 전환 기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 장면이 나타날 때, 이렇게 나타난다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씩 한번 해보시면 재밌는 기능들이 많아요. 누르시고 플레이를 한번 해보세요. 영상에 비네트 효과가 주어져 있고요. 다음 장면 나올 때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이 나오는 것이고. 이상은 키네마스터 유용한 기능 중에 줌인, 줌아웃 효과와 모자이크 처리하는 방법, 영상에 그래픽 효과를 주는 방법, 영상 장면 전환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